제가 퀼트를 시작한 지한 30여 년이 되는데요. 그 30여 년 동안에 수많은 기업들과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퀼트를 함으로써 만났던 아름다운 컬러와 또그 수많은 천들을 모으면서 항상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이 블루 작업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시나요? 지금 이불 퀼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뒷감부터 연결해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 블루 이불 작업 시작합니다. 작가님,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네, 제가 블루탑을 완성했는데요. 오늘 이 뒷감을 이어가지고 롱암에서 퀼팅을 해서 오늘 이불을 끝내려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블루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어려서부터 제가 즐겨 입던 옷이 블루 컬러였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좋아하던 컬러가 부청색, 약간 딥블루에 가까운 색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블루에 익숙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바다하고 하늘색이 블루기 때문에 살면서 하여튼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블루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작업 블루는 저희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카페 파셋의 천을 모아서 일단 여러 가지 컬러들로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블루에다가 이번엔 조금 핫한 오렌지 컬러와 그린을 그리고 핑크를 좀 섞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셋 원단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카페 파셋은 색채 마술사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천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어떤 그 색깔들과의 오묘한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 파셋 천들로만 어떤 작업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가끔 단색의 포인트가 들어가면 항상 만족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카페 파셋 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디어 퀼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바인딩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언제부턴가 작업을 계속 아트퀼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이 쌓여만 가고 사실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퀼트의 본래 오리지널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불을 누군가 덮고 잔다거나 그 아름다운 꿈속을 그 조각 입기를 하면서 너무나 흥분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아름다운 이 네모난 조각들로 색을 입고 또 자유로운 곡선으로 퀼팅을 하고 그리고 그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조각들로 지금 작품을 구성하셨는데 이 조각을 이으면서 혹시 하셨던 생각이 있나요? 이 조각은 지금 300개가 넘는 조각인데요. 이 조각들은 어떤 저의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했고 또 여러 나라의 퀼터들과 같이 만났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서로 당분간 못 만나지만 언젠가는 그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상상하면서 제 아름다운 기억의 조각들을 여기에 모아봤습니다.